12번 보면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의 함수 f(x) f가 일단 연속 그 다음에 그거의 두 함수 f'x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2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돼 있죠 1 등호가 안 들어갔다는 건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뾰족하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 연속이라는 얘기만 있었으니까 근데 f(x)의 그래프와 x축 및 y축을 둘러싸인 조형의 넓이가 얼마요? 3분의 10일 때 f1을 구하라 라는 거죠 어떻게 가요? f(x)는 이렇게 가셔야죠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c 이렇게 원이라고 가요 여기서 요유가 x가 1보다 작을 때 자, 여기는 x 플러스 c2 여기가 x가 1보다 등을 이제 넣어도 되죠 연속이니까 어차피 1 넣으면 같을 테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1 넣어서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f1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c1이랑 1 더하기 c2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뭐 c1을 결정하든 c2를 결정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요 c1 빼기 c2가 2다 이렇게 결정하죠 여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렵죠 fx의 그래프랑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분의 10이다 라고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부호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전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주어진 게 더 이상 없거든요 그냥 fx의 그래프와 x축이랑 y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대충이라도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인테그랄 fx 그래프 맞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를 구해야 돼요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조건이 뭔가 빠진 건 아니겠지?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1에서 둘이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X축이랑 Y축을 둘러싸여 있다고 했어요. 맞죠? 그럼 0을 넣었을 때 여기가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고 맞죠? 그 다음에 1일 때 만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돼요? 이해했어요? 이게 1번 첫 번째 2번은요?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면 여기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안 맞나요 X축이랑 Y축이 여기가 안 생겨요 이해되세요? 뭔 얘기지? 아씨 봐봐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양수야 증가한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질문에서 fx의 그래프가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는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없다고. 이거 계속 올라간다니까, 여기. 안 생겨요. 이해했어요? 근데 이것도 가능하죠. 세 번째.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가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란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일단 이걸로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어진 게 없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올리는데 아 F0이 오늘 싹 다 있군요. 그렇지.
못까지 하고 있는 거야. 뭔가 이상하겠어. 빨리 얘기해 줬어야지. 여기 이거 필요 없죠. 여기잖아. 여기일 때가 F0이 0의 색깔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결국이 이거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뭘 해야 돼요? 요건데 절대값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계산해야겠어. 여기 요 넓이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여기 어디게요? C2죠. 맞아요? 맞다고? 맞다고? 마이너스 C2예요. 그죠? C2가 우수해야 돼. 이 밑이야, 여기. 여기야, C2가.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C2까지의 뭐예요? 네. 이걸로 해야 돼요? 아니죠. 여기도 우수로 가야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2. Yes. 요게 3분의 10이다.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랑 이거랑 연립하면 답이 나와.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뭐야, 추위 왜 이래? 추위 이상한데? 14번으로 갈까요? 자, 14번은요, 이런 얘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들아 이거 우리 많이 푼 거 아닐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의 4차 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의 x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한대요.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x가 fx를 만족한대요. 그럼 무슨 함수? 오함수? 오대칭? 마이너스 대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 자, 일단 4차면 fx 우함수일 때 그래프의 성질이 2개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는 얘가 y축일 때 이렇게 대칭형 이렇게 되는 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y축일 때, 이렇게, u자형. 이어야 되죠. 근데 y는, fx는 0이 몇 개의 근을 갖는다고요? 4개의 근을 갖는대요. 4개의 실근. 그럼 이렇게 지나가야겠죠. 얘가 x축이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야, 하나, 둘, 셋, 넷, 지나갈 거예요. 그래요? 얘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울게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는 fx의 절대값이 뭐라고요? 4가 되는 실근의 개수가 5개라고 했어요. 어찌하면 5개가 될까요?
홀수라는 게 포인트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절대값이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딱 요거밖에 없어요. 네, 요렇게 대칭형이야. 그죠? 절대값을 했어. 절대값을 했어. 여기서는 다섯 개가 안 나오죠. 절대값 할 때 요렇게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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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지나가면 다섯 개다. 딱 일정하게 지나가. 얘가 y는 4. 일 때 다섯 개가 만들어졌어. 맞아? 이거밖에 없어. 아니면 또 딴 거 해봐. 내가 이것도 올라가. 라고 해서 뭐 이렇게 조금 올라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 절대값을 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조금만 올라가, 많이 올라가, 조금만 올라가. 다섯 개 가능한지 보세요. 이렇게 되나? 그럼 여기 5. 몇 개냐? 일곱 개인데요? 안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이거다, 이거. 이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크기가 전부 같더라라는 얘기. 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 그때 F1이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풀래? 이제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부터 어떻게 풀어? 응? 자, 일단 요 형식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를 내가 알파로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로 잡을 수 있죠. 괜찮아? 그런 다음에 요 값을 우리가 k라고 할게요. 아니다. 마이너스 k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k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k야. 그럼 여기가 k야. 근데 k가 얼마야? 4다 넣어. 얘가 마이너스 4겠지. 그럼 끝났잖아, 얘들아. fx 뭐야? 앞대가리 이름에 2에 여기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이거죠.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알파 어떻게 구해요? f에다가 0 넣어요. 0 넣으면 어떻게 돼? 2의 알파의 4제곱 빼기 4가 얘가 4죠. 돼요? 그러니까 알파의 4제곱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 8, 4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알파가 루트 이게 또 양수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fx는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거 되겠죠. 1로서 계산하시면 돼요. 저 정도 식은 나오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 그래프 식은 그래프랑 식은 나오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물어보시고 15번으로 갑시다. 이렇게 희망이 그게 없어. 왜? 아파? 가을 타? 시험인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축처져 있을 거야? 15번. 자, 최고 차이. 아니, 아까 내가 봤는데 왜 이렇게 13번이랑 그 다음에 20번 같은 거 왜 틀리냐고. 20번도 있네. 이것들이 진짜 활용 안 할 거야? 활용 안 할 거냐고. 자, 15분 봅시다. 최고 차이의 수가 1인 4차함수 fx 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이에서 뭐라고 했냐면 f 플라임 0이 0이다. f 플라임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이에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음수 k에 대해서 어떤 k에 대해서 두 열린 구간 k, 0 구간이야.
0, 무한대에서 f 프라임 x k가 k? 뭐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저 무슨 얘기야? 진짜 이상한데?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야? f 프라임 k가 0이라고 그런 거 잡던 f 프라임 맞겠지? 자, 4 1부제. 자, y는 네 fx의 절대값은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y는 fx의 절대값이랑 y는 a의 교점이 세 개가 될 때 a 값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됐지요? 자, 한번 해볼까? 네, 여기서 fx를 잡고 갈게요. fx가 만약에 일단은 x 제곱에 ax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하면 안 잡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잡았어요. 4에 x 제곱 플러스 3에 a의 x 제곱에 플러스 2bx 플러스 c인데 플라잉이 0이기 때문에 c가 없어요. c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f 플라임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32 플러스 12a 마이너스 4b가 마이너스 16이래. 그래서 12a 마이너스 4b가 16일 거고 3a 마이너스 b가 4일 거예요. 이거 하나는 구할 수 있네요. 여기까지 그냥 구해놓을게요.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fx의 절대값이 fx의 절대값이 한 점에서 빼고 미분 가능이래요. 그럼 저 그래프 어떻게 그려죠? 이렇게 그려줘야지. fx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또는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 절대값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미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 미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 fx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최고 차이가 흥해졌으니까 fx를 x-α의 세제곱 x 마이너스 베타로 잡자라는 뜻이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잘 봐. 교점이 세 개래. 교점이 세 개려면 딱 여기가 A여야 돼요. 요렇게 여기가 A. 하나, 둘, 셋. 얘가 Y는 A. 여기도 요렇게 지나가서 얘가 Y는 A여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저 A만 구하면 돼요, 이제. 자, 안 써먹은 거 쓸까요? 뭐, 이거 두 개 갖다 연립하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f 플라임 x를 할게요. 저번에 선생님이 이거 한번 알려줬는데 일단 할게요. 여기가 3이고요 x-α 제곱에 x-β고 더하기 여기가 x-α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가 x-α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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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으면 여기가 3β인데 그러니까 4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베타 이렇게 된다. 될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가 3대 1이야. 여기 있었어. 여기가 3대 1이야. 여기 이런 얘기 있었어. 대신 여기 접할 때만이라고 했다. 분명히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4분의 알파 플러스 3분의 베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파와 베타 자리를 3대 1로 내분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0 누르면 0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넣었어. 이렇게 0을 넣었어. 그러면 더럽네.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베타가 0을 넣고. 괜찮아요? 계산이 썩 그렇게 맘에 들진 않네. 그러네. 맘에 들진 않네. 매우. 근데요,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저 F 플러스 0이 0이라는 건 무슨 얘기인지 의미를 얘기할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로 끝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F 플러스 0이 0이에요. 그지? 그러면 얘들아, 이 그래프의 개념상 이렇게 된다며. 그럼 0이 될 수 있는 애는 여기가 0이거나 또는 여기가 0이겠지. 왜? F 플라임 0이 0이라 했으니까. 근데 여기가 0이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절대값을 했을 때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여기가 아니란 얘기지. 여기가 0이란 얘기야. 즉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얘들아. 아, 그렇군. 이 얘기는 얘가 0이다라는 얘기다. 얘가 0이다라는 얘기다. 따라서 알파가 0이다. 그러면 fx가 끝났죠. fx는 이제 x의 세제곱. x-베타가 된다. 그럼 여기서 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자, 보세요. 0보다 작은데 거기서는 항상 양수래요. 0을 뺐어. 자, 잘 봐. 0을 빼고 나서 나머지는 F 플라임 K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돼요? 0을 빼고 나서 0보다 큰 점에서의 어떤 음수 K에 대해서 거긴 항상 뭐예요? K 플라임 K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해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냐 이거냐를 물었을 때 1번 거의 답이 다 나왔어요. 쓸데기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얘가 0이면 얘가 0이면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어? 문자가 좀 이상한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답이 뭐예요? 봐봐. 이거 좀 이상해. 내가 봐도.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해, 이거. 범위가. 말이 돼. K가 0보다 작거든요? 그럼 그 K에서부터 0까지, 0부터 K까지는, 0부터 무한대까지는, 이게 내가 보기에는 X일 거야. X예요, 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말이 안 돼요. 근데 아까부터 이상하다고 했어요. 이거 원본 한번 선생님 확인해 볼게요. F 플라임 X가 0보다 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내가 여기에 0을 잡았어. 이렇게요. 여기다 0을 잡았어. 그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K를 잡았을 때, 요 K부터 0까지 0부터 무한대까지는 기울기가 다 양수잖아요. 이렇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돼요? 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음수 K에 대해서잖아요. 모든 K에 대해서 아니야. 어떤 음수야. 어떤 음수 K에 대해서. 그 여기는 봐봐. 여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잘 봐. 여기가 0이지. 그럼 여기 아무데나 K를 잡았어. 여기는 음수잖아. 내려가잖아. 여기서부터 계속 증가하잖아. 즉 증가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감소했다가 여기 기준으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안 되고 얘가 답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X가 맞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상하다고 한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는 항상 플라잉이 크고다 0보다 커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되셨죠? 그럼 이 얘기네. 결국에. 그럼 결국에 어디? 여기가 베타다. 베타는 음수.
x가 될 거예요. fx는 x 세제곱에 x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 베타 음수.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뭐가 되니? 여기가 4분의 3 베타가 된다는 거죠. 거기가 뭐다? 여기가 마이너스 a다. 왜? 절대값을 했을 때 정신 차리고 들어라.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가 y는 a일 테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나라는 거죠. 그럼 베타는 어떻게 구한다? 네, 이거 미분해야죠. f 프라임 x 미분하면 3x 제곱에 x 마이너스 베타 그냥 x 세제곱 할게. 여기서 그냥 계산하면 돼. 플라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맞죠? 그래서 여기가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마이너스 8 맞죠? 얘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는 이렇게 더럽게 나와? 4분의 3분의 2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베타는 이리로 넘기고 저로 넘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fx는 이렇게 되죠. x 세제곱에 x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그럼 뭘 넣어야 돼? 내가 극소를 넣어야 된다 그랬지. 그게 뭐냐면 f의 4분의 3 베타예요. 내 베타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겠지. 근데 절대값 해야 돼. 극소의 절대값 여기가 a일 수 있어. 따라서 절대값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다가 더 넣었으니까 3분의 어렵죠. 쉬운 건 아니에요. 어? 4분의 1이야? 왜 4분의 1이야? 너 답이 잘못되어 있네요. 15번에 5번이겠는데 거기 f-1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적어놓고 밑에는 또 4분의 1이라고 써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답 틀렸어요. 5번에 15번에 5번이에요. 잘못됐네. 왜 이렇게 오답이 많아요? 15번에 5번입니다. 고치세요. 근데 아까도 어떤 일만 돼 있지 않았어요? 여기 틀렸지. 우리가 맞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갈게요. 넘겨보고 싶지 않죠? 내가 얘기했잖아. 작년에 작사봤다니까. 거의 망했어요. 그쵸? 시험지를 보니까 기분이 나더라. 16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대문자 fx는 아래와 같다.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대문자 fx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d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는 실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억 질문이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f 플라이 x 하면은 우리가 이걸 fx라고 단단할까요? 이렇게 나와있나? 오오오오 없죠? 네, 없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는 이거죠. 그냥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자, 기억. fx는 미분 가능합니까? 미분 가능하죠? 어때요? 미분 가능해요? 네, 미분 가능하죠. 여기가 다음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f 에 대해서
f의 루트 3 빼기 f의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해보지 뭐. f의 루트 3은 뭐야? 빼기 f의 마이너스 루트 3을 적어볼게. 이렇게. 그럼 쟤는 뭐예요? 인테그랄 a부터 뭐야? 루트 3까지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dt 하고요. 빼기 인테그랄 a부터 마이너스 루트 3까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dt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써도 돼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루트 3부터 루트 3까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dt라고 써도 되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받고 여기 위아래 바꾸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이게 0이죠. y 여기가 뭐니까? 기하수니까요. 이 정도는 눈으로 풀어야 되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볼까요? 디귿이 가장 어렵겠지. 자 이미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ga를 GA를 뭐라고 결정했냐면 N의 집합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X가 FX가 0이 되는 이거라고 한다면 G의 루트 3 G의 2021 분의 1의 뭐요? 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저기 A가 G의 루트 3이라는 건 A가 루트 3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되죠. 인테그랄 루트 3부터 x까지 예 예. 이게 되죠. 근데 얘가 0이죠. 하나 했다. 그 다음에 g의 2021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a가 어이구 숫자가 엄청 작죠? 이거면 그때의 fx는 인테그랄 2021분의 1의 x까지 하고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dt가 0인 더해 이건 이거의 원소의 개수 이거의 실근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돼요? 자 이건 어떻게 해요? 역시나 디귿이 가장 어렵죠. 요거를 조금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이 상태에서 방법이 없을까? 이 그래프를 그리세요. 요거랑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아까 저기 fx라고 했었던 fx의 그래프를 그리자고.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예요. 이거 그래프 잘 그리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이 정도는 뭐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루트 3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괜찮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루트 3부터 시작한대.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가 A예요. 여기가 A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0 되는 데를 찾을 거야. 일단 첫 번째 X는 이때 X는 뭐예요? 루트 3이면 0이죠. 여기다 루트 3 넣으면 0이니까 일단 여기다가 루트 3 넣으면 0이다 라는 건 알잖아. 그치? 그건 알잖아. 되죠? 그 다음에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넣으면 또 0이죠. 아 여기 했잖아 방금. 힌트가 하나 있네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63점이요. 그거 어떻게 해냈냐면, 아,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접근해서 얘랑 상수형 0이다 이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g의 루트 3은 2에. 하나 더 그릴게. 선생님 여기 이해했어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건데? 접근할 거야? 접근하면 죽어주네. 그 다음에 그림 풀어야 되네? 못 풀어요. 뭘로 하는 거라고? 그림 풀어. 자, fx. 소문자 fx. 이렇게 된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루트 3.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값을 준 거야. 자, 쟤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고 치자고. 여기야. 내가 2021분의 1이라고 치자고.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0이지. 여기 이렇게 접근하고 여기 접근한 즉 마이너스. 여기 x에다가 일단 첫 번째 2021분의 1 넣으면 0이지. 맞잖아.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기함수라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021분의 1 넣으면 또 0이지. 맞아? 여기 마이너스 2021분의 1 넣으면 또 0이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딨냐 얘들아. 여기서 이만큼을 가고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갔을 때 여기가 K이면 눈넓이랑 눈넓이 같으면 K도 0이지. 여기가 K야. 그래서 뭐? 아, G의 2021분의 1은 뭐야? 0, 몇 개다? 3개. 곱하면 6개니까 땡. 이렇게 되는 거지. 질문 하나 더 있어 얘들아. 일단 틀렸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3이 아니라 4야. 자, 그래프를 잘 봐. 이렇게 해봐. 그럼 내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갔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여기를 0으로 돼서 지나고 요만큼이 플러스지. 그럼 여기랑 S2랑 여기 S2가 같으면 또 여기까지 해서 여기 뭐? 마이너스 P라고 할까?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 P도 해. 그래서 4개예요. 곱하면 8개. 일단 틀렸어. 그러니까 뭘로? 이걸로 풀어야 돼, 이 문제. 절대 죽어도 계산은 못해. 유출을 해내는 거야. 알겠죠? 문제의 20번을, 아니 20번이 왜 어려운 건데? 20번은 얼마나 땡큐 문제인데? 이거 니네가 변화하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진짜 활력 문제 틀면 진짜 어떻게 될까? 때릴까? 공부하라고 그러고 공부도 안 하고 있어. 이 멘트들. 자, 20번 보죠. 근데 어렵니? 얘들아? 내가 보기엔 20번이 어렵다기보다는 아까 내가 채점한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냥 얘네는 활용이 하기 싫구나 라고 생각했어. 그냥 풀기 싫구나. 이씨, 진짜 이럴래? 그렇게 겁나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활용 문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이건 그냥 점수를 하나 그냥 주겠다라고 하나 주는 건데 이걸 안 주겠다고? 이름 잘못 그렸네? 자, 보시면 여기 길이가 10이고요 여기 길이가 9에요 이렇게 돼있어. 근데 거기 읽어보면 매초 1cm씩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잖아. 그치? 그럼 높이는 t야. 그치? 매초 1cm씩 t초후, 그러니까 t초후의 높이. 높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물을 이만큼 채웠다라고 했을 때 요게 h고 요게 r이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 단면 시합자가 그러면 단면이 요건 정상적으로 그릴게.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되지. 그리고 물이 이만큼 찰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10이네. 여기가 9야. 여기가 h야. 여기가 r이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율이 똑같으니까
h 대 r이 9대 12, 즉 3대 4가 된다라는 얘기. 여기까지 괜찮아? 할만해? 아니 이 정도면 다 푼 거야. 끝났지. 엔드지 엔드. 그 다음에 어떻게? 어 r은 3분의 4t 이렇게 되지 않겠어? 아니지 맞지? 3분의 4 h 그러니까 얘를 대입하면 3분의 4t 비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요 단면의 넓이를 구해낼 거 아니야. 질문을 봐봐. 물을 넣기 시작한 지 5초 후에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아니지. 표면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요 넓이를 S라고 해. S. S는 뭐야? S는 아니 8의 아래 제곱이잖아. 단면이니까 반지름이 아니래. 얘를 집어넣어. 그거 뭐야? 9분의 16 파이 t 제곱이지. 맞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해야지 변화율이니까. 시간으로 9분의 32 파이 t야. 언제래? 5초 때래. 그래 변화율이 t가 5초 때래. 집어넣으면 네. 9분의 168이. 이게 3이지. 이게 무거워. 그냥 풀기 싫은 거지. 그래도 부셔야 하옵니다. 자, 23번 볼까요? 그래, 23번 한번 물어볼 만하지 않아? 이거 좀 되게 어려운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물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23번 정도는? 그래프 그렸니? 보자, 23번. 자, 모든 실수, 아니야, 함수 fx가 이번에 22번 풀 뻔했네 또. fx는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요? 2x-x, 이렇게 적어볼게요. x-x제곱에 플러스 2x 이렇게 되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여기 딱 인수분해 되네. 이렇게 되는 fx에 대해서 얘가 주기성까지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 그래프가 잘 봐. 잘 보세요. 더하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fx는 뭐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 밑에 또 있네요. 근데 gx가 뭐라고 했냐면 gx가 이렇게 된대요. 마이너스 7부터 0까지는 fx의 절대값에서 fx를 빼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0부터 7까지는 fx에서 fx의 절대값을 뺀대요. 돼요? 일단 저 fx를 한번 그려볼라 해. 이렇게 그려볼라 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면 쟤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아? 여기가 3일 때 마이너스 1, 1일 때 1. 똑같은 모양이지.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대칭하고. 괜찮아? 에이, 그것들이 진짜 그려줘야 돼, 내가.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고, 얘가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된다고. 됐어? 근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만약에, 잘 봐, 얘들아. fx. 절대값 빼기 fx면 이렇게 돼.
fx가 0보다 크면 2의 fx, 아니 0이 되고 이렇게 fx가 0보다 작으면 그걸 여덟게 2의 fx가 되고 맞지? 괜찮아? 그 다음에 반대로 fx 빼기 fx의 절대값은 이게 반대니까 이렇게 되겠지. fx가 0보다 크면 0이 똑같이 0이고 f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의 fx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그냥 해봐. 크대. 그럼 여긴 0이야. 이렇게. 맞아? 맞지? 그럼 여기는? 여기는 0보다 작은 데는 어떻게 돼? 두 배니까 이렇게 돼. 맞아요? 내가 거꾸로 그렸어? 잠깐만, 거꾸로 그렸네? 어디 좋지? 어떻게 신이 건데? 응? 어디 있어? 노란색 없으신 거. 여기? 얘가 마이너스. FX가 0보다 크면 사라지고. 아,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선생님 거 벌써 보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군요. 그렇죠? 부호 때문에. 잘못했어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네요. 위에 거는. 밑에 거는 여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7부터니까 쭉 그릴게요. 선생님이.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주기가 4잖아요. 딱 4니까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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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여기도 2, 4, 6, 8인데 어차피 우리는 마이너스 7까지만 마이너스 7까지만 그리면 되죠. 근데 요게 네 칸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니까 2, 4면 이렇게 되죠. 여기는 빨간색이 있구나. 왼쪽이니까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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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됐? 여기는 0보다 친 건 밑에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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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여기까지만 써야겠죠. 여기는 안 그려야지. 이렇게 되세요? 괜찮아요? 요게 빨간색이 GX의 그래프 되세요? 여기는 이제 2고 여기도 빨간색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어차피 저건 널리고 하면 돼요. 그런데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어요. 1번 질문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7부터 0까지의 gx, dx를 물었어요. 이게 얼마냐? 이거 두 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2배 2 곱하기 인테그랄 이거랑 똑같죠. 여기 이 넓이랑 똑같죠. 요거 한 거에 똑같으니까 여기 아니면 0부터 2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두 배의 0부터 2까지의 x의 아니지 마이너스 x의 x 마이너스 2의 dx로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여기 2 써야 되겠네. 2 앞에 왜요? 두 배 됐잖아요. 여기에 두 배 이렇게 됩니다. 두 개 이건 두 개다라는 거. 여기. 하나 둘 계산 주지. 그러면 이렇게 되죠. 4 하고요. 얘가 6분의 1에 2 마이너스 0의 세제곱. 그래서 얘가 3분의 16 이렇게 나오죠. 되셨나요? 근데 문제는 2번이에요. 2번을 잘 봐. 2번이 어려워. 자, 마이너스 7부터 7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인테그랄 a부터 x의 gt, d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거. 그럼 니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모든 X에 대해서. 어? 여기 있는 모든 X에서 X값이 여기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양수가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가 양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잘라요. 그래서 마이너스도 5부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양수, 여기까지 여기까지 0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A는 마이너스 6이에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잖아?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X를 잡으면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에 반대예요. 음수가 된다고. 왜냐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7까지라고 적어있으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에요. 이르셨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23번입니다. 누적하시고 풀컷 푸시고